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연구원님, 사실 지금 항상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는 하방에 대해서도 워낙 연준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는 점에 대한 믿음이 크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돈이 많으세요. 그래서 대기 자금도 좀 많기 때문에 떨어질까, 아주 크게 떨어질 것도 없지만 상방을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도 적다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에 대한 그 부분 쪽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전략도 그렇게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내일 살펴봐야 될 이슈는 좀 어떤 것들을 보고 계세요? 네, 우선 그 아무래도 현재 글로벌 증시의 가장 이제 큰 요인은 코로나19의 뭐 그 확산세를 보는 건데요. 네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독일, 중국 등이 경제 재개를 실시한 이후에 재차 좀 재확산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점들이 글로벌 증시에 좀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현재 시간에 미국 기준으로 내일에도 미국의 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먼저 좀 살펴볼 만한 요인인데요. 특히 아직까지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이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138만 6천 건에 달했고 이제 사망자 수도 약 8만 1천 1000건 정도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은 향후 경제 재개 이후에 좀 재확산이 대체 우려되는 우려를 좀 높이는 요인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사망자 수가 8만 명을 좀 넘어서면서 현재 이제 시간외로도 그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내일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내일에는 이제 EIA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시추공수가 좀 많이 감소를 함에 따라서 미국의 산유량이 좀 감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오늘 EIA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계속 이어져 나올 것이라고 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국제 유가가 이제 사우디가 추가적인 감산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부진에 좀 더 초점을 크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EIA 보고서 내에서도 이제 미국의 향후 수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제 관심 사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점들이 현재 그 시중 유동성을 얼마나 풀 수 있는지의 측면인데요. 네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오는 13일 수요일에 좀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에 앞서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블라드 하커 이제 코럴 메스터 연은 총재들이 좀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연준 의원들이 했던 발언들을 바탕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연준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과 관련한 발언들이 좀 바뀔 수 있는지 여부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실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실시함에 따라서 경기 회복 기대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준 총재들은 이제 현재 이제 오는 3분기 이제부터는 좀 경기 개선 기대가 있지 않는가라고 좀 시각이 많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이제 뭐 V쉐입, U쉐입을 넘어서 뭐 이제 그 나이키형 뭐 수시 쉐입까지 이어지면서 나이키요. 네, 좀 생각보다 당초에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기 될 초반에 예상했던 경기 회복 속도보다는 더 더뎌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좀 주요 중앙은행인 이제 연준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오늘 이제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시장은 V자 반등, 그러니까 경기도 V자 회복을
생각하면서 시장이 올라갔는데 지금 나온 거, 나이키라고 그런 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완만해지네요. 올라가는 속도가. 여기에 간극을 어떻게 봐야 될지, 연준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요거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가 EIA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수요 전망에 대한 거 더 중요하다. 석유와 관련, 유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첫 번째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뒤를 이어서 경제지표 관련돼서는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야겠네요. 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의 마감 결과 일단은 소폭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 비해서는 그래도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2시 30분 구간에서 나타났던 그런 지금 하락에서는 상당폭 또 많이 또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13.2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1922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도 상당폭 좀 많이 회복했죠. 오늘 0.83포인트 아쉽지만 약박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684.2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SK하이닉스는 좀 그래도 1.4%까지 올라간 모습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역시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올리기는 쉽지 않은 건가요? 삼성전자가 좀 쉬는 모습이 더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어제 강했던 HLB가 8% 넘게 좀 내리면서 바이오 쪽에서 조금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수는 어느 정도 눌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장의 투자 전략까지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